한 사립중학교 교사가 제보를 보내왔습니다. 근무하다가 우울증에 걸렸고 외부 공단으로부터 직무상 질병임을 인정받았는데 학교 측이 휴직은 받아주지만 학교에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한 겁니다. 이를 거부한 교사에게 학교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학교 영어교사 A씨는 지난해 휴직 신청을 냈습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 치료가 시급하단 병원 진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실이 감옥같이 느껴졌고 수업을 하려고 하면 호흡이 차서 수업을 못하고. A씨는 지난해 10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에 직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고 공단 측은 한 달 심의를 거쳐 승인했습니다. 문제는 승인 직후부터 시작됐습니다. 학교 측은 A씨가 요양 승인 신청서에 학부모 등으로부터 심각한 교권 침해를 겪고 교내에서 성차별적 발언을 들었다고 적은 걸 문제 삼았습니다. 학교 이사회는 A씨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한 다음 업무상 질병 휴직을 허가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후 치료 중이던 A씨에게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했습니다. 부조리한 그 비리와 맞서 싸우면서 제가 그 아픔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 각서를 쓴다면 이제까지 학교에서 일어난 부조리에 대한 모든 것들을 덮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쓰지 않아야겠다고. A씨가 각서를 거부하자 학교 측은 A씨를 업무상 질병휴직이 아닌 일반 병휴직으로 처리했습니다. 업무상 질병휴직은 임금을 100% 보장받고 휴직기간도 경력으로 인정받지만 일반 병휴직은 임금 70%만 받고 경력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학교 측은 A씨의 질병은 학교 업무와 무관하고 각서를 요구한 건 이사회의 결정이 아니라 실무자들이 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번 해줘야 된다고 봐요. 네, 저도. 네, 근데 변경하라고 할 수는 없죠. 그 임용권자가 그 법인 이사장이잖아요. 네, 이사회고. 교사들에 대한 사립학교들의 부당한 처분을 막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